오송에서 12년 만에 국제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열립니다. 개막이 3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며 조직위원회가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엑스포를 상징하는 대형 조형물에 불이 들어옵니다. 도내에서 바이오 엑스포가 열리는 건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 조직위원회는 창립총회를 열고 조직위원장을 임명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엑스포. 그리고 한번 오신 분들은 정말로 잘 왔다. 엑스포는 KTX 오송역 부근에서 내년 9월 26일부터 17일 동안 열립니다. 국비 67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돼 총 사업비만 232억 원이 투입됩니다. 의학과 의료기기, 제약에서 유기농 식품과 화장품까지 바이오 산업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시관과 체험관이 들어서 최신 기술을 선보이게 됩니다. 충북 전역을 세계적인 바이오 메디컬 허브로 만들어 세계적인 BT 산업 중심에 우뚝 서는. 엑스포를 통해 오송을 알리는 것은 물론 충북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